잠깐만 일단 100만원만 가자.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치즈. 한복 사다가 파는 게 골드 더 번다고? 오팔이었까? 아니 근데 님들한테 팔면 솔직히 어떻게 정가 받고 파냐. 500골만 깎아도 산다고? 아니 경매장에 올리면은 이거 시세 망가지니까 이거. 야 이거 루피언스 못 살 사람. 야 이거 40분 거래주세요. 31,000원 가겠습니다. 31,000원. 31,000원 좋아요. 오케이. 자 다음. 자 거래 빡빡 주세요.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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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 다음. 31,000원 31,000원 31,000원. 잘 팔리는데? 완판? 자 거래 주세요. 거래 거래. 자 31,000원 31,000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. 가게가 망해버렸어. 31,000원입니다 가게가 망했어요. 가게가 내일은 없어져. 내일은 월세를 못 내. 31,000원 31,000원 월말입니다 여러분. 다음 달에 또 돈 들어오잖아. 끝나고 남으세요. 사신 분들은 음식 제공됩니다. 밥도 나가요. 밥도 나가. 사장님이 오늘 미쳐버렸어. 31,000원 31,000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요. 31,000원 31,000원 자 고객님들 자 뒤에 줄 서 있으니까 사신 분들 나가주시고요. 얼른 얼른 가져가. 얼른 얼른. 파티 초대는 뭐야? 잘못 눌렸어? 사장님이 깨끗하고 옷이 친절하다고요?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리뷰에 별 5개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자 3개 남았습니다. 마지막 31,000원 31,000원 3개 선생님 깔끔하네요. 자 선생님 서비스 깔끔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. 좋은 데 써주시기 바라요. 선생님 장사 끝났고요. 자 밥 차려드릴게요. 밥 자 밥 먹어. 공이소 빨리. 누구 맘대로 장사 끝이래. 나 못 샀다 또 팔아라. 아니야 다음 달에 팔게. 다음 달에 한도 초과야 지금. 야 빨리 가 뭐 노조야 또. 사장님 영지에 불법 리셀러들이 있는데 처단합시다. 야 죄송한데 그 옷장사 제 영지에 사지 말고 본인 영지에서 하세요. 됐어 나 재료 사러 간다 이제. 전투레벨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렙을 찍으셨나요? 자 핸드폰 이미 녹음 좀 해놔야겠다. 자 전투레벨은 제가 1년 반 전부터 가끔 패키지로 팔았던 회랑 입장권을 1년 반 이상 존버해놨다가 인생 캐릭 만나면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슬레이어가 좀 재밌어서 슬레이어에 몽땅 까 부었습니다. 슬레이어 어떻게 레벨 60 찍었냐고요? 자 전투 레벨은 제가 1년 반 전부터 가끔 패키지로 팔았던 회랑 입장권을 1년 반 이상 전보해놨다가 아시겠죠? 매크로 신고합니다. 형님 닉네임은 왜 이다가 되었나요? 오늘이다 동화에서는 닉네임 줄을 들려주세요. 아 그냥 키보드 갈기다가 그냥 이다 보이길래 이다 했어요. 알잖아 캐선창 캐릭터 만들 때만 봐도 알잖아. 나 원래 닉네임이나 이런 거 졸라 관심도 없어. 그냥 존나 귀찮아 그냥.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아 존나 귀찮네 아 그냥 방송 빨리 키고 싶은데 하면서 아 나 닉네임을 내 실명으로 할 걸 그랬어. 실명이 뭔가 좀 더 깔끔한데. 와 저 술 취했나 봐요. 왜 오빠 아니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. 이다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화이팅. 오빠예요. 야, 잠깐만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잠깐 힐링 좀 할게요. 가던만 돌아도 재밌는 캐릭. 에스더 가냐고요? 아니요 에스더를 어떻게 가 이씨. 님들 기분만 좀 낼게요. 에스더 업글 좀 하자. 한번 서버 어그로 한번만 끌자. 자 영광의 순간입니다. 자 끝! 끝!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음. 방송 보는 사람들 만원씩만 해도 에스다 가능? 아유 지금 방송 시청자 다 만원씩만 거두면은 엘라 6강까지는 가지. 이때 이다는 알지 못했다 이 어그로의 최후를. 압니까? 자 일단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. 야 괜히 쏘지마. 어차피 안돼 다들 뭐해요. 얼른 만원 쏘세요. 울 잘생긴 이다님 엘라까지 가요. 아니 또 만원 후원 2만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다형? 아니야 스탑 이다님 가셔야죠. 길기
이단을 쓰러 갑시다. 영차 영차. 잠시 돈에 맡겠습니다. 잠시 돈에 막을게요. 아이고. 에스더 슬레이어 이단님 안녕하십니다. 다갑시다. 아 선생님들 이거 고마운데 고마운데 내가 가야 하는 거 알지? 님들아 빨리 지갑 열어 뭐해. 고마운데 아직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갑자기 좀 피곤하네. 선생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시는 거 압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아니요 아니요. 아예 안 갑니다. 에스더 안 가요. 민심 어쩌냐고요? 현재 시세 기준 엘라 6강 2700만 골, 엘라 7강 3800만 골, 엘라 8강 6400만 골. 아, 나 또 방송 끄면 존내 혼나겠네 이거. 됐다 씨. 나 일단 당장에 월요일에 집 보러 간다니까. 일단 할 것 좀 다 하고 생각 좀 해볼게요. 형 벌써 30초 갔어. 아 무슨 인벤 30초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아 나 야 빨리 글 사게. 와 수바 저거 에스더 1강 했다고 파급이 이 정도냐. 에스더를 갈 거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. 에스더를 지속이 되느냐, 그리고 이혼 당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 젖은 에스더가 될 수도. 개 무섭다. 어우 씨. 아 진짜 아까 근데 좀 식은땀 났어. 일단 이거 까자. 이거면 되나? 아이고 씨마 이거 문이 되려나?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아유 내가 방금 정신이 나가있다 지금. 실수로 명예의 파편 주머니를 깠습니다. 혹시 사용한 주머니 롤백 될까요? 명예의 파편은 안 건들고 있습니다. 사용한 아이템에 해당되지 않아서 절대 안 해준다고? 아니 수바 60만 골 떡 싸먹었네. 아나 진짜 와 수바 뭐 이런 실수를 하냐? 아니 나 잠깐 아까 진짜로 아까 정신이 좀 나가버려가지고 멘탈이 아니 씨 원래 돈 받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짜 짜증난다고요? 아니 지금 뭐 짜증도 안 나.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어. 와 기운 하나 먹었는데 그걸 땅에 버린 거잖아. 레코드님 아니 수바 선생님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야, 근데 아, 씨네 내 자신한테 짜증이 나. 아, 저런 실수를 하냐? 안녕하세요. 아, 웃기지 마. 짜증 나니까 씨. 아유, 김정태님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서터레스 받네. 아, 저것도 안 쓰고 수바 40만 원 받았으면 개꿀인데. 아, 나 이. 아, 왜 돈을 땅바닥에 박는 거야? 아, 나 미치겠네. 붕어대가리 이거 수바 멍청하면 돈이 더 나간다고 이거. 아, 이 캐릭의 명파가 있. 아, 내 명파 진짜. 이씨. Tomorrow. (목소리)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전화가 방금 와가지고 지금 10일까지 종소세가 있거든. 아 머리 아프네 진짜. 여기 세무사가 좀 오래된 데긴 한데 이게 인터넷 이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. 사업자 등록 안 한 프리랜서일 테니 부가세 환급이냐고요? 저요? 전 사업자가 등록된 면세사업자입니다. 아 근데 세금 진짜 이거 너무 피곤하다. 이거 진짜 좀 스트리머 전문으로 세무사를 바꿔야 되나? 와 이거 돌겠네 진짜. 할 때마다 뭐 트입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 있잖아, 거기도 다 3.3% 떼고 받는 거야.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쓰는 게 복잡해. 쓰는 게 내가 왜냐면은 1년치 카드 내역을 쫙 뽑잖아? 그럼 내가 로아에 쓴 건 딱 보여요. 그냥 스마일 게이트니까. 근데 카카오페이라고 찍히면 카카오페이 또 들어가지고 거기서 카카오페이 뭐에 썼는지를 또 찾아봐야 돼. 그럼 거기서 복잡하고 중간중간 뭔 게임 뭔 게임 뭔 게임 한 번씩 하잖아. 그거 다 따로 떼야 되고 컴퓨터 뭐 어디 한 곳 떼야 되고 비용 처리 한 곳 떼야 되고 뭐 떼야 되고. 근데 이걸 수바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해. 그리고 존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어요 월급 주려고. 근데 이 미친 수바 사업자 통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업용 비용 왔다 갔다 한 1, 2년치 서류를 달라는 거야. 사업자 등록을 이제 했는데 1, 2년치를 달래. 한도를 늘릴 거면 한도가 500이야 수바. 근데 월급이 지금 500이 훨씬 넘는데 그거 어떻게 쓰냐고. 처음에 이약 물고 한 200, 300 쓰다가 때려쳤어. 그것도 사업자 통장에 지금 한 50원 있나? 아니 그러지 같다니까.
은행 바꿔라고? 아니 나 근데 은행을 10년 넘게 썼는데? 아, 의미 없나? 요즘이랑 옛날이랑 다르나? 그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주거래 은행 오래 썼으면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하던데 큰 의미 없나 보네 요즘은? 요새 주거래 은행 처음이라도 집 살 때 이자 질싸게 돈 많이 빌려주는 곳. 아 그래? 그럼 나 올해 대출 받을 건데 그거랑은 뭐 상관없어요? 은행 바꿔도? 나중에 은행 가서 물어봐야겠다. 아 은행에서 물어보면은 저기겠지? 아 나 저 신혼부부 대출 받으려고. 혼인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그러니까 올해 2023년 홍승원은 죽었다. 그 결혼식 날 유방인가요? 그럼 결혼식 날 방송을 어떻게 하냐? 결혼식 날 방송 키고 축의금 돈에 땡겨야지 뭔 소리야. 그래? 그럼 내가 만찬에 영지에 만찬 열어줄 테니까 밥 그거라도 먹어요. 아 이런 것도 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집을 구하면은 일단 방을 한 3룸 정도까지는 볼 거고 화장실 제외 방 하나를 그냥 방음 세팅을 해버릴 거예요. 그냥 부스 설치 안 하고 그냥 완벽하게 방음 되게 세팅해버릴 거야. 그냥 방 하나를 아예 개조해가지고 그냥. 신혼집이요? 서울 못 가. 서울 너무 비싸서 내려가야 돼. 가끔 오해하시는데 내 방송은 아직 그렇게 큰 방송이 아니야. 아 지금은 중견급은 되겠다. 근데 중견급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. 정확히 내 방송에 수입 잡히기 시작한 게 작년 7월부터거든요 그 전엔 방송을 어떻게 했냐면은 봐봐 카드 써요. 그리고 게임 해 방송에. 그리고 번 수입 있지 카드 막아. 그리고 또 카드 써. 이거 봐 계속 카드 깡 방송이었어. 근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좀 풀려가지고 요즘은 돈이 안 벌리는 방송은 아니죠. 여러분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니까. 근데 이렇게 돈 버는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목돈이 없어요. 목돈이 어제도 갑자기 어제 에스더 대란이 잠깐 있었지만 지금처럼만 벌리면은 진짜 올 말이나 내년에는 에스더 갈만해요. 그러니까 님들이 에스더 가라 가라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가니까 걱정 마. 발타님이랑 합의된 발언이냐고요? 에? 합의 됐어요. 어제도 만나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할 때 아니라고. 통장에 다 있는 거 털어봤자 지금 에스더 6강 엘라까지 밖에 못 가. 근데 수바 그러면 결혼 어떻게 해? 나 안성에 살 때처럼 살기 싫습니다. 나도 좀 평범하게 좀 살고 싶네요. 에스더 6강 엘라면 수바 님들 내 나이에 지금 그것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댕 큰일 난 거야 지금. 아이 뭐야 아유 아이루 시댕 또 10만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시댕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게 거의 동정 후원이 터져가지고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주신 건 나중에 결혼할 때 잘 쓸게요. 아니 저 결혼이 아니라 슬레이어요. 아 일단 결혼보다 슬레이어가 먼저니까 일단 슬레이어 끝내고.